오늘 현장 상가입니다. 와, 이거 유리창은 없었는데 여기도 유리창이 있었네. 지금 유리 보면 상태가 일단 안을 닦아봐야 돼요. 바깥에 지금 저 위에가 엄청 더럽거든요. 지금 층고가 상당히 또 높긴 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. 대신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없어서 그나마 그게 가장 다 장점이고, 이렇게 간판에서 내려온 저런 오염 자국들이 저게 잘 지워져야 되는데, 이런 것들 닦아보입시다. 아니면 여기로 해서 자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. 예, 2층 상가 유리창 청소를 하는 중입니다. 헤어샵을 오픈하는 곳인데 오픈까지 4일 정도 남은 곳이에요. 일단 내부 유리창을 꼼꼼하게 닦아줍니다. 카메라 밸런스 잡는 게좀 문제가 있나?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데도 자꾸 흔들립니다. 마치 내 인생처럼 최근에 유리창 청소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. 뭐랄까,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. 더잘 살고, 더 능력 있는데도 더 열심히 살아요. 좋은 집, 좋은 차. 물론 좋은 집, 좋은 차가 뭐 성공의 척도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,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. 심지어 인성도 좋아. 물어보면 더 알려주려고 하시고. 내가 몰라서 못 물어보지. 1년 전에 같은 교육생 선상에서 출발하였지만, 저는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, 1년이 지난 지금 이미 직원을 거느리고 한창 사업을 확장해 나가시는 분 하면, 그런 걸볼 때마다 아, 나는 참 정체되어 있나,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들이 밀도 있게 보낸 시간은 저와는 이미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. 그에 비하면 아, 난참 우울한 개구리였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, 뭐랄까 조바심도 나고 어떤 열등감 같은 것도 깔린 것 같고, 제가 한없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저 혼자만 괜히. 아니 분명 뭐 혼자 막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그런 기분을 느끼라고 그런 의도로 모였던 게 절대 아니죠. 그런 의도로 모임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, 이제 혼자서 막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보다 이제 옆에 동료들과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더욱 잘 살자는 의미로, 으쌰으쌰 하자는 의미로 모인 건데 괜히 나 혼자만 쭈글쭈글 해졌던 것 같아요.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럴 때 많잖아요. 괜히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내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. 근데 우리가 뭐 사람 일을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습니까? 그렇게 뛰어난 업적을 세우셨던 막 과거의 많은 분들 잘 기억나지도 않잖아요. 이게 막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막 그렇게 죄짓고 비난받았던 사람들 일일이 다 기억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건 아모르 파티, 내 운명을 사랑하라. 이렇게 태어난 걸 어쩔겨. 주어진 내 상황을 받아들입시다. 막 그렇다고 알죠? 그냥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고, 뭐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, 그걸 알고 그 사람들도 되게 다 힘들게 살아가는 거고, 나는 지금 여기 내 환경에서 지금 두 다리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할수 있는 일 해야죠. 뭐잘 나가는 친구들, 동료들, 같은 선상에서 뭐 출발했던 뭐 기관사 동기들, 교육생이든 뭐든, 뭐 과거에 대학교 누구든 뭐든,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막 누구는 더 잘났고 못났고를 비교하게 되지만요, 다그 나름의 고충이 있고 다 힘든 점들이 있고, 저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들죠. 뭐 어쩔겨. 뭐 이미 일이 일어났고 지금부터 다시 시당하고 그냥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지. 그거밖에 더할수 있겠습니까? 희망. 내가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새로 도전하고, 하루 생각들 영상으로 만들고, 또 다음날 아침에 또뭐 일하러 나가고,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뭐 얻어 걸린 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합리화 해봅니다. 테이블은 왜안 치우냐 할수 있는데 사장님이 자리 잡아놓은 거라 치우면 안 된답니다. 청소도 오늘은 좀 기어다녀야 하네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쭈글쭈글한지 피식합니다. 일단 다음 날이 됐고, 네, 빡셌는데, 네, 이제 바깥쪽 작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. 어제 내부 끝났고요. 아, 끝난 건 아니고 다시 리터치는 해야 되는데, 한번 손 댔고 이제 외부 갑니다. 가자잇. 저 끝에 있는 머리띠를, 물대를 제가 간판 밑에 물대. 다음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2층 높이의 오염도가 생각보다 심해서 이게 문질문질해도, 세제를 문질문질해도 오염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요. 이제는 힘을 줘서 어떻게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볼때힘 전달이 안 돼요.
1층 같았으면은 온도를 좀 더 제거한 다음에 이제 마른 걸레로 싹 닦아내면 되는데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힘 전달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오염도가 있는 상태에서 걸레를 문대면은 더 번지더라고요. 좋됐다. 사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요. 정말 난감했습니다. 이거 스카이로 해야 퀄리티가 나올 것 같은데 스카이 반나절에 40만원입니다. 일단 스카이 비용이 있으니까 스카이를 안 쓰고 계속 진행하게 되면 이거 퀄리티가 좀 안 나올 수 있다. 좀 난감하긴 하지만 퀄리티가 정말 필요하신 거면 스카이를 좀 추가하셔서 잘 얘기를 해봐야겠죠.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. 이후에도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선택하셔도 좋습니다. 근데 이건 제가 처음부터 뭐 고지를 하고 작업을 시작할지 말지 정했었어야 했는데 선택권을 드렸었어야 했는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라서 정말 죄송했습니다. 참.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작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제가 정말 개고생했다는 거를 알아주셨습니다. 좀 덜 받고 어떻게 마무리는 잘 했지만요. 여전히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. 뭐 살다 보면 참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. 그냥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반성하고 다음엔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. 내가 지금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좀 더 집중하는 게 좀 더 유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하루였습니다.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쭈글쭈글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다짐하는 말과도 같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.